어 있다 있다 있다. 와 찾았다 찾았다. 어 바다의 심장 이게 뭐야?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마인크래프트 오늘이 몇 화를 할 차례죠? 7화가 맞나요? 7화를 할 차례죠. 돌고래한테 대구를 주고 보물상자를 쫓아가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저의 최종 목표는 보물지도를 찾아가지고 보물상자를 하나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돌고래를 한번, 잠깐만요, 일단 내려서 대구가 제가 없죠? 대구를 하나 잡아가지고, 저게 대구인 것 같죠? 왜냐면 빨간색은 연어니까요. 빨간색은 연어니까 얘는 대구겠죠? 대구 고기 어딨지? 대구 고기 먹었죠? 자 일단 돌고래 우아함. 자 돌고래 우아함 떴죠? 자 됐어요. 좋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버프가 있는데 돌고래 우아함이라는. 자 돌고래 따라갑니다. 돌고래 따라가서 상자를 찾는. 오 자 저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자 자 돌고래님 대구를 받아 먹으셨으면은 그걸 값을 해야죠. 자 일단 다 치우고 다시 가자. 자 돌고래님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요? 어 설마 여긴가요? 아 여기구나. 아 데려다 줬구나. 아 이렇게 데려다 주는군요. 아 오. 자 저기도 몬스터가 있죠? 일로 와봐. 와 돌고래가 진짜 데려다 주네. 저 돌고래가 왜 여기서 안 가고 오나 했는데. 아 바로 근처에 있는 걸 찾아주는구나. 이게 사실은 유적이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근처에 있거든요. 지금 유적이죠? 여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돌고래가 아 자 저 와! 아 저거 엄청 귀여워. 저게 바다 랜턴이라는 건데 저게 섬세한 손길이 있는 곡괭이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가져왔어요. 그 마을 상인이 팔거든요 섬세한. 야 비켜. 아 이거 바다 랜턴 이거 캐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저게 제일 귀한 돌인 것 같아. 야 근데 바다 랜턴은 바다 랜턴이고 보물 상자를 찾아야 돼요. 한번 쭉 돌아보면서 보물 상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수중호흡 투구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래 잠수하죠. 자 여기 마그마 블럭도 있고요. 마그마 블럭에 있으면은 호흡을 계속할 수 있죠. 아 하지만 데미지 입어요. 어 상자 있다 상자 있다 상자. 자 여기 보물 상자 있죠. 자 안돼 올라가 어. 자 까봅시다. 아 수선 달린 낚싯대가 있네. 잠깐만요. 수선 달린 낚싯대를 하나 버리고 이끼낀 조약도 버리고 수선 달린 낚싯대를 하나 들고 갑시다. 아 근데 보물 상자에서 별 게 안 나왔어요. 야 그래도 돌고래가 이거 안내해 주는 거 너무 좋은데요? 필요 없는 거 이거 수선 좀 수선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귀한 거긴 한데. 제가 이 수선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마을을 찾은 것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귀속저주, 소실저주 이게 저주들이 뭐 좋은 건 물론 귀한 거긴 하지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버리겠습니다. 자 소실저주 버리고요. 귀속저주 버리고요. 소실저주도 버리겠습니다. 수선도 사실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미끼 낚싯대가 있어서 버리겠습니다. 먹물 버리고요. 김치 버리고요. 자 다시 돌고래 찾으러 갑시다. 일단 방향은 이쪽. 배 타고 가면서 돌고래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돌고래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저의 또 눈에 또 열심히 시야를 봐야죠. 앞을 보면서 어느 하나의 의지에서 가면 안 돼요. 이 모험이라는 것은. 그리고 저쪽에 사막지형인 게 왠지 피라미드가 하나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막이 굉장히 높아요.
피라미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살짝만 찾아볼게요. 피라미드가 있나. 가볍게 앞방향으로만 갔다가 올게요. 자, 피라미드는 발견 못했고요. 다시 갑시다. 저게 설마 나무인가요? 잠깐만요. 저게 나무면 혹시 난파선 아닌가? 잠깐만, 제가 지금 피라미드를 찾으러 왔다. 이거 난파선이죠? 그러면 나무면? 왜냐면 나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이게 난파선이에요. 난파선이에요. 아, 좋아. 이거 난파선이죠? 지금 다리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운 좋게 난파선을 찾았어요. 다 털린 난파선인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보물치도는 없다. 일반 종이만 있고요. 호박. 버리고. 항상 버릴 게 문제예요. 호박은 들고 가고 싶고요. 자, 생대구. 자, 돌고래님 이쪽으로 오세요. 돌고래님만 믿습니다. 근데 저쪽 난파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저쪽 난파선은 이미 제가 본 거예요. 자, 돌고래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돌고래 우아함을 얻읍시다. 돌고래님, 우아함 주세요. 우아함. 쭝. 자, 따라갑시다. 아,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 난파선이잖아요, 돌고래님. 자, 쭉 따라가요. 먼 바다로 간다. 자, 먼 바다로 가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자, 쭉 먼 바다로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혼자 간다. 아, 제가 수영이 아직 빠르질 못해서. 와, 굉장히 멀리 가는데요. 돌고래 우아함을 제가 받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놓쳤다. 아유, 온다, 온다, 온다. 저쪽으로 간다고? 거기야, 거기? 자, 저쪽에서 돌고래가 일단 멈췄어요. 자, 이쪽에서 일단 멈췄고요. 여긴가요, 그러면? 아, 여기네. 와, 진짜 정확하게 알려준다. 아, 돌고래 진짜 짱이다. 와. 이거 돌고래하고만 여행하면은. 자, 완벽하게 알려줬죠, 돌고래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 벌써 애들 보이죠? 몬스터들? 마그마 블록도 보이고요. 야. 근데 이거 칼에 밀어내기, 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칼에 밀어내기 때문에 이거 먹기도 좀 힘들고. 아, 돌고래 진짜 킹왕짱. 자, 돌고래님만 믿고. 자, 여기 어디, 아, 저기 상자 있죠? 상자 있죠? 아, 근데 바다 랜턴 또 있는데. 아, 진짜 바다 랜턴 캐는 거 가져올걸. 어? 뭐야? 아까 그거잖아. 아, 저기요. 아까 캔디를 알려. 돌고래. 돌고래님, 여기 아까 캔디잖아요. 아, 이게. 아, 위치를 조금 더 멀리. 어쩐지 익숙하더라. 아, 이게 여러분. 좀 더 멀리 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돌고래가 그 근처에 보물 상자를 안내하기 때문에. 아, 이런 씨. 좀 한참 가서 합시다. 진짜 오늘은 어떤 욕심도 없어요. 그냥 딱 보물 상자 하나, 보물 지도 하나 얻고 그 보물 지도를 따라가서 보물 상자 하나. 땅 잘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멀리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돌고래 찾으면 돌고래 따라갑니다. 와, 근데 저기 해저 지형을 되게 무섭게 되게 깊숙이 해놔가지고
보면 약간 소름 돋는 적도 있어요. 어? 아,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 까만 애들은 저게 문어 같이 보이는데 오징어예요. 오징어 먹물도 발사하고요. 야, 비켜, 오징어. 처음 보면 이제 몬스터 같이 보이는데 몬스터가 아니고 오징어죠. 그리고 요때죠. 이제 해질녘. 이때가 바닷속이 제일 잘 보이거든요. 사실 지하 광물 캘 때도 사실 지형이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오! 잠깐 북극곰이다. 와, 진짜 마인크래프트 갓게임이에요. 북극곰도 재현했네요. 북극곰 안녕. 와, 북극곰을 재현하다니. 이것이 갓게임의 클라스인가요? 어? 저기 또 뭐 있다. 자, 몬스터가 또 있는데, 몬스터가 있다면은 주변을 또 한번 봐야 돼요. 몬스터가 많아요. 두 마리. 자, 여기는 잠깐 대기. 여기는 뭔가 있어요. 여기가 매우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저쪽으로 마그마 블록도 되게 많고, 뭔가 있어도 있는 지형이에요. 뭔가 없나? 마그마 블록과 마그마. 에다가, 오, 잠깐만, 잠깐만요. 와, 저게 무슨, 와, 생지옥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무섭다, 진짜. 진짜 지하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저렇게 살짝 좀 살벌해요, 분위기가. 근데 이쪽 빙해, 이쪽 지역에는 돌고래가 없다고 하던데. 돌고래가 없으면 저의 여행이 조금 그렇죠. 눈으로 다 찾아야 돼가지고. 아, 근데 왠지 여기는 너무 황량한 북극해라 좀 벗어나고 싶네요. 자, 저쪽에 마그마 블록. 저기에 마그마 블록 있는 쪽에 한번 찾아볼게요. 마그마블, 어, 자, 유적이다. 유적이에요. 유적이에요. 저건 생김새 봤을 때 100% 유적이에요. 자, 일단 얘네 좀 처리하고. 이놈들, 이놈들. 이놈들 좀 처리를 하고, 하고. 자, 어, 저기 또 있네. 처리를, 아, 진짜 밀어내기 너무 싫다. 아, 밀어내기. 이거 유적이죠? 야, 그냥 도끼로 잡을까? 사실 삼지창 아닌 애들은 딱히 얻을 게 없어가지고. 자, 유적이고요. 자, 보물상자 있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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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지도! 보물지도! 보물지도 오케이.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자, 보물지도 찾았어요. 자, 일단은 배 8번. 자, 배에 올라서 보물지도를 봅시다. 자, 지금 X 표시가 보물지도고요. 저기 저 하얀 점이 저예요. 맨 밑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면서, 자, 제가 가고 있죠, 저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좀 가야 되네요. 자, 요 보물지도만 찾으면은 오늘의 목표는 달성입니다. 어? 아, 이쪽으로 왔네. 이렇게 가야 되죠? 아, 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거의 다 왔어요. 아, 육지에 있나요, 설마? 어, 여긴데? 자, 여긴데요. 어, 여기 위치가 여기죠? 어, 거북이가 보물인가요? 설마 나랑 말장난치는 거 아니겠죠? 거북이가 보물이라고요? 딱 여긴데? 어디 갔어? 설마 너 고급? 자, 여기에요. 여기
탑으로 팝시다. 진짜 거북이가 보물이라 그러면은 오늘 어딨어 씨. 하필이면 보물이 이거 해안 연안에 딱 겹쳐가지고 야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씨 딱 여긴데 거북아 보물 좀 찾아줘. 여기란 말이야 그거. 저는 이 보물 찾기 전까진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여기란 말이지 여기. 어 있다 와 찾았다 와 이렇게 숨어져 있구나. 와 잠깐만요. 아이씨 아무것도 없어. 뭐 좋은 걸 못 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깊숙이 숨어져 있구나. 어 바다의 심장 이게 뭐야? 어 잠깐만 이름이 뭔지 겁나 멋져요. 바다의 심장. 어 지금 이 바다의 심장이 보시면은 이름 자체가 벌써 이거 노란색 황금색 글씨로 돼 있거든요. 어 뭔가 레어 아이템 같은데 요거는 제가 어 녹화를 중단하고 끄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은 제가 보물지도로 최초 목표 보물지도로 아 이 보물을 찾았다는 것까지 완료를 하고요. 오늘 7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험은 8화에서 계속됩니다.